무슨 죄가 있다고 다들. 아줌마 누구신데요? 너 이 집 살아? 아니요, 그냥 애기 봐주는 건데. 애기? 누구 애긴데? 이 집 주인 애기요. 나? 이런 미친 빌어먹을 영감탱이 이씨. 아이고 다 됐다. 아이고, 아이고, 알았어 알았어. 야 빨리 나와. 간다. 아, 알았어 알았어. 빨리빨리. 야, 너는 저 엄마였다고 학교 안 가도 된다 이거지? 나 시험이란 말이야. 알았어, 일로와. 아빠한테 와. 아, 근데 알바는 뭐야? 그건 알 거 없고 시험 잘 봐라. 가자. 지금 밥이 넘어가냐? 어떤 년이야? 뭔 소리야 지금?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고?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준수 동생을 만드냐? 이 미친 영감쟁이 같은 놈. 야, 자식아, 답안지 이름은 써야 될 거 아니야, 이름은. 아, 이름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뭐 이런 한심한 인생이 다 있냐. 김별! 명색 영어 시험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. 정말로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Sir, I'm sorry. Really, I don't know. 이것도 몰라? Sleep. 진짜 글쎄 안 된다니까. 애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해? 점장님 그러지 마시고요. 제가 절대로 방해 안 할게요. 아, 안 된다니까. 아줌마 저 진짜 잘하시는데. 아니, 애 데리고 어떻게 설거지를 한다는데. 엄마나 얼른. 아니 여기는 애 데리고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. 어여파. 시킨 대로 다 할게요. 모두 시켜만 주세요. 아니 안 된다니까. 애 데리고 무슨 일을 해. 아, 나 글쎄 안 된다니까. 애 데리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. 아 참. 아 저 사장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. 아 참 안 된다니까. 사장님. 어서오세요. 저기요, 저 고등학생이고요, 애도 있고요, 거추장스러워서 여기서 일 못하겠죠? 그걸 아는 사람이구나.
아저씨 우유 얼마예요? 500원. 초코우유는요? 짜다 짜!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! 세상에 여자가 너뿐 게 없냐? 나쁜 기세야! 애기 엄마세요? 네? 아니 아를 갖다 얼마나 죽였으면 그냥 젖을 뺄 생각이라고 말이에요. 응? 아주 아파도 혼나네 그냥. 응? 야 엄마래요? 아씨 모유를 먹여요 모유를요. 아를 생각해서도요. 야 한준수! 왜 애기 엄마? 애기 엄마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까! 누가 봐도 딱 애 엄마 맞구만 뭘 그래요. 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, 어?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실수?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. 아 그리고 주인한테 지갑 찾아서 돌려줬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. 이 자식이 근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? 어? 한번 해보자는 거야? 오늘은 들어가세요. 그리고 죄송해요. 야 한준수 우리한테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.
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면 안 되는데. 미안하다. 아저씨, 저 담배 한 번만 주세요. 무슨 담배 드릴까? 그냥 분유 한 통 더 가져갈게요. 가자, 아빠가 맛있게 다 줄게. 맛있겠지? 후! 근데 그 애는 누구 애냐? 누군 누구 애야? 당신 애지? 그게 제 애예요, 아빠.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. 걔가 저한테 그냥 줘버리고 가는 바람에 전 진짜 그냥 딴 데 줘버리려고 그랬는데요. 그게 잘 안 돼요. 불쌍하잖아요. 내가 나중에 크면 아빠 엄마 없이 자랐다고 얼마나 서럽겠어요. 제 딴에는 진짜 제 딴에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요.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다들. 아이고, 다 됐다. 아이고, 아이고, 알았어, 알았어. 야, 빨리 나와! 간다, 아, 나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빨리. 야, 너는 저음 왔다고 학교 안 가도 된다, 이거지? 나 시험이란 말이야. 알았어, 일로 와. 네? 아줌마 누구신데요? 너 이 집 살아? 아니요, 그냥 애기 봐주는 건데. 애기? 누구 애긴데? 이 집 주인 애기요. 뭐? 이런 미친 빌어먹을 영.